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작년에 이어 제1회 토요타 드림 카트 컨테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. 토요타 자동차는 2004년부터 매년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대회인 토요타 드림 카트 컨테스트 토요타 드림 카트 컨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한국에서도 예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 올해 진행되는 제2회 토요타 드림카트 컨테스트는 만 8세 미만, 만 8세 이상에서 11세 이하, 만 12세 이상에서 15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유어 드림카를 주제로 직접 그린 그림을 우편 또는 전시장을 통해 직접 접수를 받는다. 출품된 작품들은 메시지 전달력, 독창성, 예술성 세 가지 기준의 심사를 거쳐 3월 7일경 최종 입선작 30작품을 발표하며 이 중 연령대별 3작품의 총 9작품 금상, 은상, 동상은 일본으로 보내져 글로벌 본선에 진출한다. 본선에서는 토요타, 아키오 토요타 자동차 사장을 비롯한 자동차 산업 및 미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연령대별 금상, 은상, 동상, 특별상 등을 포함한 30명의 작품이 2014 토요타 드림카 아트 컨테스트 최종 수상작으로 전국 15개 토요타 전시장 방문객 중 해당 고객께는 참가 신청서와 함께 고급 색연필 세트 및 도화지를 선착순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.